한류스타 송중기와 송혜교의 신혼집이 철거된다.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의 서울 한남동 신혼집은 지난 2월 말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송중기는 2016년 11월 15일 약 100억 원의 이 주택을 매입했다. 소유권은 여전히 송중기에게 있다.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998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재건축된다. 공사는 내년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송중기 소속사 하이스토리 DNC는 연기자의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E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